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주제를 주고서 우리가 역사를 도대체 뭘 배우는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잠깐 좀 예시를 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는 남학생들을 위한 주제입니다. 게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게임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임들 뭐가 있을까요? 하는 게임들. 요즘에 하는 게임들이죠. 뭐 여러 가지 할 것 같아요. 일단 롤 당연히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할까 또. 카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오버워치는 좀 요즘 많이 가긴 했죠. 뭐 브롤스타즈 하는 학생들도 있겠고. 브롤 아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게임들, FM도 하실 거고, 피파도 하실 거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성인용 게임이라고 하는 리인지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콘솔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도 있을 거고요. 뭐 파이널 판타지 같은 뭐 RPG류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아이고야. RPG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게임이 나타나기 때까지 어떤 게임들이 있었는지 잠깐 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이 될까요? 이건 영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통 전자오락이라고 하죠. 사실 영어 단어 게임의 그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그 이쪽에 썼나 안 썼나 모두의 마블 이런 거 모두의 마블 같은 거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루마블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른들이 특히 얘기하죠. 게임만 하냐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게임이라는 건 보통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기계들을 이용한 전자기기들을 이용한 게임을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오락이라는 번역이 좀 적절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전자오락이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전자기기가 발명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 것들, 사람들 사이에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건 물론 이제 1960년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반에 좀 보급되기 시작한 거는 대략 한 1980년대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80년대는 이제 컴퓨터 값이 매우 비싸요. 이때 컴퓨터 값이 여기 대략 한 200만원 정도 합니다. 새우깡 한 봉지에 100원 하던 시절에 200만원입니다. 2만 배 정도의 가격이죠. 그래서 요즘 새우깡 한 봉지가 이제 1000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이제 2만 배라고 생각하면 요즘에 한 2000만원 정도 가치를 가지는 게 그 당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가격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집에다 놓는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심지어 그런 컴퓨터를 가지고서 2000만원짜리를 가지고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맞아 죽을 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극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게임센터라고 있죠. 오락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어요. 요즘에 뭐 PC방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이제 오락실이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게임기들이 이제 하나씩 여러 개가 한 보통 몇십 대씩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게임 한 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게임센터에서 경험했겠습니다만은 요즘엔 500원 또는 1000원 넣죠. 그 당시 50원이나 100원을 넣으면은 게임 한 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이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게임은 이제 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하면요. 자, 게임의 목적이 있죠. 이런 게임들 보통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의 목적은 일단 승리 되겠죠. 카트라이더도 이제 1등 하는 거고요. 승리고요. 오버워치는 상대편 죽여서 어쨌든 우리 팀이 승리하면 될 것이고, 브리스터즈도 승리. 승리가 참 많네요. 이거는 축구단을 운영하는 거고, 뭐 챔피언스 리그 우승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파 같은 경우에도 뭐 축구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리니지는 뭘까? 노가다가 앵벌이 또는 돈벌이가 목표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게이머는 사실 리니지에서 탄생을 했어요. 프로게이머라는 거의 정의를 갖다 말 그대로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 그 리니지가 나왔던 초창기 1900년대, 1990년대 중반에 리니지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직업으로 하면은 한 달에 대략 2천만 원 정도까지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초의 프로게이머가 나왔던 리니지 있었고요. 뭐 메이플 스토리, 뭐
마왕떼로 잡는 거죠, RPG류는 보통.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용사가 나오면은 얘가 이제 시작할 때 뭐 이제 가죽 옷에 단검 들고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하면서 동료들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전설의 장비 같은 것들, 장비도 맞추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마왕한테 가서 정의의 이름으로 용사들과 동료들이 마왕을 다구리치면서 끝내는 것이 보통 RPG 게임의 목표. 뭐 모브드의 마블은 이제 돈 많이 버는 것들, 상대편 파산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공주각이죠. 마리오 게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모동같이, 모동숲처럼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게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겠습니다. 네, 초창기 게임은 정말 단순했어요. 사실 컴퓨터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화면이 뜹니다. 화면 자료 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이 뜨게 되면은 우주 괴물이 줄줄줄줄 나타나고, 순서대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당시 이제 컴퓨터 처리 능력이 한계입니다. 번쩍하고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모든 게 세팅된 다음에 내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열심히 이제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이스틱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버튼이 있겠지. 버튼 딱 하나입니다. 절대 두 개 아닙니다. 자, 버튼 두 개라는 최첨단 게임들은 시간이 좀 흘러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좌우로만 움직이면서 앞으로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총알을 뿅뿅뿅뿅 쏘면서 이쪽에 있는 우주 괴물들을 물리치던 게임들이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 인베이더라고 부리던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초창기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야구라든지 축구 같은 것들 나왔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 간단하죠. 축구가 버튼이 두 개 있다. 그럼 버튼 두 개는 각각 뭐하고 뭘까? 하나는 슛, 하나는 패스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스포츠 게임들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게임들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오락실에 보통 이때 한 게임기 때 한 20개 정도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대략 한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갤러그가 나타납니다. 가라가라고 읽어요? 요즘에도 이제 뭐 스마트폰 게임으로 다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이 갤러그 같은 경우에 무려 최신 시스템으로서 버튼은 여전히 하나였지만은 합체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우주괴물과 싸웁니다. 근데 우주괴물 중에 거미가 있고, 거미가 이렇게 쫄쫄쫄 내려와서 거미줄을 갖다가 펼치면은 일부러 잡혀갑니다. 그리고 잡혀갔던 비행기를 거미를 무찌르고 구출하게 되면은 이제 나와있던 내 비행기와 구출한 비행기가 합쳐서 합체, 총알이 두 배로 나가겠죠. 이런 식의 합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버튼이 하나 더 생기겠죠. 버튼이 하나 더 생기게 되면은 하나는 그냥 총알,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은 뭘까? 그렇지, 필살기. 네, 화면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필살기. 그런 걸 기대하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초창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따발총 정도가 필살기입니다. 이거는 열심히 한 번 누를 때 한 발씩 나가는 총알, 그리고 오른쪽에 필살기는 누르고 있으면 따다다닥 따발총으로 나가는 총알. 이런 것들 정도가 초창기 버튼 두 개짜리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게임들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즐겨했던 게임들 위주로 얘기하면은요, 에이리어 88이란 게임이 있었어요. 동명의 이제 만화를 갖다 원작으로 한 게임이었는데, 뭐 전투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골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가 각각 개성적인 캐릭터면 이 세 개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첫 번째는 뭐가 될까? 노말형. 스피드와 파워가 적절하네. 두 번째는, 그렇지, 파워형. 그리고 세 번째는 스피드형, 이렇게 되겠죠. 요즘 게임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죠. 캐릭터가 세 개 있으면 하나는 파워형, 하나는 노말형, 하나는 스피드형.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뭐 밸런스형이라고도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도 나오고, 이제 뭐 열심히 뭐 축구 게임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때 이제 사람들을 조작하는 게임들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실 비행기가 표현하기가 쉽죠. 그냥 비행기 그려놓고서 움직이지 않잖아. 그거 그냥 움직이면 되죠. 근데 사람 움직이는 동작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필요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라이트라는 게임이 나와요. 자, 이것도 역시 캐릭터 처음에 세 개를 고릅니다. 목적은 당연히 처음에 이제 오프닝에서 나와요. 깡패들이 나타나서 주인공의 여자친구를 납치해 갑니다. 그럼 세 명은 뭐 해야 될까? 주인공과 여자친구 뺏기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의 아버지.
이 세 명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2인용도 가능합니다. 세 명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가면서 열심히 적들을 무찌르고서 뭐 깡패와 깽단들을 무찌르고서 여자친구를 갖다가 이제 구출하는 게임 되겠죠. 이 게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옵니다. 자, 게임상에서 이제 캐릭터에서 화면이 돌아다닙니다. 화면이 돌아다니는데 조작도 간단해요. 스틱에다가 이제 뭐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버튼이 두 개 있습니다. 버튼이 두 개 있으면 두 개는 뭘까? 그치. 하나는 때리는 거, 하나는 점프. 그리고 이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주변 정리하는 필살기가 나가죠. 그래서 잠시 무적이 되면서 주변 애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형태의 필살기가 나오고, 그리고 상대편 보스가 나타납니다. 상대편 보스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바로 표시되네요. 그렇다면 이 보스 에너지는 무슨 색일까? 노란색. 그리고 이 보스 에너지가 점점 달기 시작하면 그분은 무슨 색으로 표시된다? 그렇지, 빨간색. 그리고 만약에 얘가 100%를 넘어서 300%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색깔이 노란색에서 연두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점점 변해가죠.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다, 이쪽에 써놨는지 모르겠다, 던파. 던파에서 이 조작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때리는 것과 점프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은 주변을 정리하는 필살기. 그리고 이제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된다? 노란색으로 100%, 그리고 달기 시작한 빨간색. 이런 시스템들이 화이나라이트에서 나왔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옆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보시면 뭐가 떨어질까? 그렇지,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집어 먹으면은 피가 차겠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는 게임들 이때부터 이미 1990년대부터 이미 시작된 시스템이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게임들이 나오는데 사실 사람들이 슬슬 질리기 시작해요. 질리는 이유는 뭐였느냐? 이 에이리어88이라는 게임을 예를 들게요. 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보스가 있겠죠. 첫 번째 보스가 있는데 화면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탱크가 나옵니다. 이만한 탱크가 나와요. 얘가 미사일도 쏘고 이제 총알도 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보스전이 시작하게 되면요, 제 비행기를 한 이쯤에다 딱 위치시켜놔요. 그리고 이 비행기 조이스틱에서 조종관에서 손을 뗍니다. 왜 이게 가능하느냐? 이 보스의 공격 패턴은 일정합니다. 화면 가득히 미사일과 총알을 쏴야 되는데 말이죠, 이 보스의 인공지능으로는 절대 총알을 쏠 수 없는 위치가 하나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위치를 고정시켜 놓고서 그냥 총알만 열심히 쏘면은 첫 번째 보스를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제 요즘 게임센터에도 여전히 있는 게임들, 대표적으로 1945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스트라이커즈 1945라는 게임이죠. 이런 게임들 보게 되면은 보통 뭐 그냥 흔한 세로로 가는 게임이에요. 내 조종기 하나 뭐 8개 중에 하나 골라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죠. 자, 게임하는 거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시다. 자, 일단 게임기 앞에 앉아서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누르라고 하면 스타트 버튼을 누른 다음에 비행기를 고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화면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뭘 할까요? 그치, 자연스럽게 비행기를 이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열심히 총알을 쏘기 시작합니다. 상대편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은 뭘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세 대의 비행기가 차례대로 나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의 한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컴퓨터가 일정하게 패턴이 똑같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컴퓨터의 공격 패턴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었고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이 이 당시 게임의 한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슬슬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를 사람들이 슬슬 느끼고 있을 때 드디어 이 게임 업계의 새로운 획을 그은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 게임은 이제 노란색으로 좀 써줄까요? 자. 스트리트 파이터 2입니다. 자, 1990년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도 아니고 2입니다. 1은 이미 80년대 중후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 게임이 왜 이 게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느냐? 자,
PVP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거 스트리트 파이터는 기본적인 게임은 그래요. 일단 사람들이서 열심히 싸우는 게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80년대 후반에 나온 게임도 그랬었어요. 이미 버튼은 6개 있습니다. 강중약 펀치, 강중약 킥, 강중약 펀치, 강중약 킥. 그래서 뭐 열심히 돌려서 장풍도 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문제는 이것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컴퓨터를 상대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나는 이제 컴퓨터가 일정 거리로 접근할 때마다 앉아서 강발을 누릅니다. 그럼 컴퓨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고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맞거나. 그 하나 한 가지 동작만 계속하면 일명 얍삽이라고도 표현하죠. 하나만 계속하면은 나는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이때 게임이기도 합니다. 즉 이 당시 게임의 한계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의 시대가 됐다? PVP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편이 다가와서 나는 그래 저 녀석이 언제나 앞에 오면은 나는 앉아서 강발을 누른다. 상대편은 그걸 예측하고 점프해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다가오다가 멈추고 갑자기 장풍을 쏜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무쌍한 상대 PVP의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이 PVP라는 시스템은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게이머뿐만 아니라 오락실 주인 아저씨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게임 한 판에 100원 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게임 중에 이제 던전 앤 드래곤즈라는 롤플레잉 비슷한 게임이 있었어요. 마법사랑 뭐 파이터랑 뭐 클레릭이랑 해가지고 이제 용 잡으러 가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잘하면 혼자서 100원 넣고 1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오락실 주인 입장에서는 게임기 100만원씩이나 주고서 사다 놨는데 그 게임기에 1시간 매출이 100원이란 얘기죠. 미슬로롯이에요. 그런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 2는 어떠냐? PVP죠. 끊임없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한 사람이 죽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분마다 한 사람씩 계속해서 동전을 투입하게 되고 시간당 매출은 1200원이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락실 주인 입장에서도 이 게임은 매우 효자 게임이었기 때문에 오락실의 70-80%를 차지하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학생들의 특유의 존 본능이 겨루어지게 되면서 서로 간의 경쟁 본능이 발휘되게 되면서 이 게임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오락실의 80% 이상을 점령하고서 대세 게임으로 떴겠죠. 그래서 오락실도 이렇게 쭉 게임이 발전해 가던 시대에 드디어 이제 90년대 중반이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스템 PC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임들이 나올까? 그렇지? PC방의 시대와 처음 시작했었던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이제 FPS 게임 있죠? FPS 게임은 이때 레인보우 식스란 게임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게임들, 특히 리니지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뭐 이 리니지는 벌써 한 거의 25년째 하고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 특히 PC방의 특징, 여러 명이서 동시에 이제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들 때문에 하나의 놀이문화로서 PC방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게임문화가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여담이 됩니다만은 외국 게임들이 주로 많았었죠. 우리나라 게임들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게임들이 유행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게임은 유행을 하고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지 않은 게임은 유행하지 못하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한국인의 취향에 맞았던 게임을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레인보우 식스라는 FPS 게임이 있습니다. 1인칭 슈팅 게임이죠. 이거 유행 못했습니다. 몇몇 매니아들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FPS 게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알고 있는 FPS 게임의 최창기는 보통 그렇지 서든어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서든어택과 레인보우 식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느냐? 한국인의 성질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이 서든어택의 특징이었습니다. 레인보우 식스의 최대 단점은 그거였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스테이지를 시작했죠? 막 싸워요. 그러면 죽으면 리스폰이 안 된단 말이죠. 반면에 서든어택 하면 죽자마자 바로 이제 리스폰 버튼은 10초 만에 되살아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편을 패배로 이끄는 10초에 한 번씩 죽어나간다는 전설의 사신이 탄생할 수도 있었던 것이 이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미국산 게임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이런 것들 현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게임들도 등장하게 되면서 PC방의 전성기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런 게임들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들 다 과거에서 그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던파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시스템 어디서 갖고 왔다? 화이널라이트에서 갖고 왔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이제 스킬트리 찍어나가는 것들 이미 이 당시에 등장했었던 디아블로2라는 게임에서 스킬트리 시스템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트라이더 볼까요? 사실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 나왔었어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바뀐 것에 이제 거의 그래서 표절 시비까지 있었던 것이 카트라이더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오버워치라는 기타 등등 FM 같은 경우에도 이미 PC로 나와서 자 잊지 말자 그랬죠. 수업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 얘기를 해보죠. 자 게임의 역사를 왜 봤느냐.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런 걸로도 얘기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수학 시간에 죄송합니다. 수학 시간의 개념을 좀 발라보죠. 자 직선이 있습니다. 아, 직선의 정의는 뭐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직선이란 그렇죠. 수없이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이죠. 연속된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거 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역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일들, 시간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의 집합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다라고 했을 때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을 다 배우진 않습니다. 그 중에 몇몇 일들만 배운다라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1년이면 게임이 몇 개가 나올까요? 적어도 만 개, 20만, 10만 개 이상은 나올 겁니다. 뭐 웹게임에다 모든 것들 다 합치게 되면은 10만 개 이상은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게임의 역사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1년에 뭐 수만 개씩 나오는 그 게임을 다 얘기하진 않았죠. 그럼 어떤 게임을 얘기한 걸까? 뭔가 의미 있는 최초의 뭐 이런 게임들 그리고 최초의 합체 시스템 뭐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이런 격투 그리고 이제 뭐 필살기 시스템 그리고 이제 또 뭐 있었니? 이건 예시를 든 거였고 최초의 PVP를 역사를 열었던 게임 그리고 뭐 PC방의 시대를 열었던 게임들 사실 스타크래프트도 그렇죠. 기본적인 것들은 뭐 어떻게 되니? 이전부터 이미 나왔던 거죠. 외딴 행성에 떨어진다. 자원을 모은다. 건물을 짓는다. 유닛을 생산한다. 그걸로 싸운다. 이런 것들 이미 듄2라든지 이런 PC용 게임들에 등장하기도 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게임의 역사에 획을 그은 것들 즉 어떤 것들 우리가 오늘날 하고 있는 이런 게임들의 어떤 주요 요소들이 처음으로 나타났던 것들 게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것들을 배우느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배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들을 배우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이 뭐 세상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거나 뭔가 커다란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 주요한 사건들만 골라서 배운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이제 오늘 학교가 끝났습니다. 집에 있겠네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이게 해당이 안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 학교를 왔다라고 칩시다. 자, 학교가 끝나고 이제 와 일찍 끝났다 집에 가자 그러면서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손에 이제 신발 주머니를 들고 있었는데요. 신발 주머니를 막 휘휘 돌리다가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하면서 이제 신발 주머니가 저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한 여학생의 머리 위로 신발 주머니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경우를 둘로 나뉩니다. 케이스 A, 케이스 B. 자, 케이스 A. 여학생이 강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학생은 떨어지고 있는 신발 주머니를 머리로 헤딩을 해서 받아친 다음에 여러분을 한번 꼬라본 다음에 뭐 저런 저딴 놈이 다 있어라고 하면서 꼬라본 다음에 그냥 묵묵히 가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겠죠. 자, 케이스 B로 갑시다. 자, 여학생이 머리에 신발 주머니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은 일단은 그 여학생을 병원으로 옮겼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은 뭐 금방 깨어나, 뭐 기절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치료를 무사히 마쳤고, 그리고 여러분은 최대한 사과의 뜻을 표한 다음에, 아, 미안하다. 그리고 혹시, 뭐 나중에 이제 치료비가 들거나 그러면은, 내가 아니, 우리 엄마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연락처를 남기고 떠났죠. 그리고 이제 뭐 결국 여학생 별일 없어서 일주일 뒤에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아, 혹시 뭐 아픈 데는 없냐? 내가 사과의 뜻이라서 뭐 맘스터치에서 뭐 햄버거라도 사고 싶다라고 하면서 여학생과 햄버거를 함께 먹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하더니 여친이 생겼네요. 그렇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결혼을 했다라고 칩시다. 10년 뒤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손에서 이 신발 주머니가 빠져나와서 날아간 이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A의 경우로 흘러갔다면은 여러분들의 역사에 있어서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죠. 뭐 잊혀질 겁니다. 몇 달 지나면은. 그러나 B로 갔다면은
이 사건, 신발 주머니가 날아간 사건은 여러분들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 여러분들의 역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뭔가 영향을 미친 커다란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배워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간간이 동영상으로 만나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저와 수업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부터 재미있는 한국사 수업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